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터지는 그 6월달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6월달에 꼭 해서는 그 안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오행과 그 점술적인 그 시각에서의 그 설명이라는 점 미리 그 말씀을 드립니다. 6월달은 그 한해 운의 그 허리 역할이죠. 개인의 그 확고부동한 그 신념이나 또 확신에서 그때 그 돈복 터질 일들은 많이 그 생기게 되는데요. 기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이때 누군가가 그 이직관을 놓치고 또 자신의 그 확신이 없는 그 의사결정 혹은 그 주변 환경에 그 휩쓸리는 또는 그 군중심리에 의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 모두 안 좋습니다. 이런 맥락에서 적어도 그 6월 달에는 구매 예정 목록에 없던 그런 충동구매 주의하셔야 되겠죠. 돈복이 그 약화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. 안정된 돈복 전개와 또 운세 전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. 다음 그 6월 달에 이것 무지 안 좋은데요. 6월 달은 그 나무의 성장처럼 주변의 그 에너지 또 그 기운이 강하게 또 성장이나 그 발전을 향해서 또 움직이는 달이 됩니다. 이런 그 성추의 에너지가 또 강하다 보면 불필요한 그 구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타인을 그 설득해야 되는 일들 무조건 그 피하십시오. 6월 달에는요. 또한 그 불필요한 그 논쟁이 될 일들 무조건 그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. 6월 달에는 의견 대립이 맞서는 그런 자리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꼭 피하셔야 합니다. 역동적이고 또 성취 방향으로 돈복의 그 전개라든지 또 운세 전개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. 또 하나는 그 여러분들께서 그 6월 달에 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. 투자라든지 중요한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구매결정 또 부동산이나 모든 그 결정의 시기가 올 텐데요. 6월 달에는 그런 그 서두름보다는 보폭을 그 다음에 이어질 달까지 확장을 해서 그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. 조급함이 그 밴 서두른 그 의사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그 돈이 크게 그 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.